드리고. 어, 이건 또 뭐예요? 네, 이것도 제주,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렸던 술인데요. 네.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술은 아니고 차조 식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논 알코올입니다. 논 알코올인데 이것도 역시 차조로 만들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주 제사상에 올라갔던 술이기 때문에 귀한 술이어서 여기에 사용하는 물도 허투루 사용, 이렇게 아무 물이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골 감주, 제주에서는 엿기름을 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을 넣어서 만든 감주다라고 해가지고 알코올은 없지만 골감주 혹은 감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식혜를, 차조 식혜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제사상에 올렸는데요. 마을지에 있을 때도 골감주를 올리기도 했었대요. 그만큼 오메기 술과 더불어서 이 골감주도 되게 귀한 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감주도 또 뭘 만들었냐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죠?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꽁면? 네, 엿이에요. 엿에 꽁을 넣어요? 네, 엿이에요. 자, 제가 외지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엿, 제주도의 엿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이런 반응이시거든요. 눈이 동그랗게 뜨고 꽁이 들어가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엿은 이제 캔디라고 생각할 그런 딱딱한 고체 형식의 엿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그 엿이 떠먹는 엿이에요. 차조 식혜에 이제 생 고기, 꿩만 넣는 게 아니고요. 돼지고기도 넣고 닭도 넣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꿩, 돼지고기, 닭 모두 다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귀했던 육고기였거든요. 얘를 넣고 차조 식혜 넣고 조리면은 얘네가 점점 수분이 날아가면서 조청을 지나서 좀 더 꾸덕해지거든요. 네. 이 고기가, 육고기가 들어간 엿이 완성이 되는데, 그거를 떠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우리가 간식으로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보약이었어요? 네, 맞아요. 한겨울에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안방에 중요한 단지 이렇게 놓으면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몰래 한 숟가락씩 퍼먹.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기억이 있었는지? 저희 마을에서도 저희 동네, 네. 저희 집 주변에 꿩 사냥을 하시는 분, 저희 아빠, 친정 아빠밖에 안 계셔서 네. 항상 저희 집에서 꿩엿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네. 그 꿩 꿩엿을 만드는 날 다 배분해서 가져가고 그 몰래 네. 막 등짝 스매시 네. 네. 알아보던 막 계속 퍼먹는 거 아니야? 네. 네. 이게 몰래 맞아. 그 마을 사람들 배분해 줄 거를 다 만들어 놨는데 네. 몰래 가서 먹는 거. 아까 들어보니까 마을 유지셨던 것 같아요. 용천수 가까운 곳에 사시기도 하고 꿩엿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아주 해안가. 어때요 맛이? 진짜로 딱 네. 지금 그게 10살 이전 기억인 것 같은데 뭐가 되게 꾸덕꾸덕하고 숟가락으로 퍼먹었던 네. 기억. 근데 고기 맛도 나요? 그 고기 맛은 안 나요. 그 약간 질겨져요. 네. 얘네가 계속 조리기 때문에 고기에 있는 고기도 약간 질겨지거든요. 근데 그 계속 씹는 맛. 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씹는 네. 욕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 꿩엿을 먹었는데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씹는 맛이 있었고, 저희 친정 엄마한테 들었는데 저희 외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제 가파도에서 대상군이셨는데요.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가파도 지역에선 돼지고기로 엿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먹는 거는 돼지고기를 넣고 아이들이 먹는 거는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이만큼씩 떡을 만들어서 씹는 맛을 주기 위해서 밀가루 떡을 넣어서 아이들 거 따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엄마가 아빠 거 먹고 싶어서 할아버지 거 먹고 싶어서 먹다가 이렇게 등짝 아니 이런 기억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주에 골감주로도 이렇게 재밌는 떠먹는 엿을 제주도에서는 보약으로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제주에 술부터 음식까지 정말 마스터한 기분? 네, 몰랐던 제주에 네. 숨겨진 정말 소중한 음식들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술은 뭐 쌀이나 밀로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차조로 만드는 술도 있다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어떤 저는 좀 술을 좋아해서
이 술의 세계를 알게 돼서 네. 더 네. 반가웠습니다. 네, 제주의 맛과 음식 문화를 들려주신 김진경 소장님께 큰 박수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